이런 날 쓰는 시간입니다. 이 겨울철 추위와 함께 항상 찾아오는 단짝이 있는데요. 바로 건조함입니다. 겨울철에 영향을 주는 대륙고기압의 차고 건조한 성질 때문인데요. 이렇게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최근 중북부 지방 그리고 강원 동해안의 경우에는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겨울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날 CN에서는 겨울 가뭄의 원인과 그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겨울 가뭄이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대륙고기압이 한반도에 자리 잡으면서 수증기가 내륙에 진입하는 걸 차단하고 있어서 건조한 날씨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기간결 강수 분포의 편차가 크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대체로 6월에서 9월 사이인 여름철에 내리는 비가 연간 강수량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에 비해 12에서 2월 사이에 내리는 비나 눈은 연간 강수량의 약 8%에 불과해서 대지가 오랫동안 메마르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 역시 겨울 가뭄을 부추기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원인으로 겨울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건 역시 식수입니다. 산간지방이나 섬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빨리 이 겨울 가뭄을 느끼게 되는데요. 상수원의 규모가 작고 그나마 지하층에서 흐르고 있는 지하수마저도 금세 말라버리기 때문에 불편이 커지는 겁니다. 특히 가뭄이 지속되면 대도시까지 식수 부족의 위협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상황이 심각하면 순환 단수를 시행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소방차를 이용해서 물을 퍼오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건조한 공기는 산불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산불 등 화재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수준인데요. 산불의 경우 가장 건조한 시기인 늦겨울에서 초봄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편이지만 겨울에는 바람까지 강하고 건조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여기에 추운 날씨로 불을 피우거나 산간 지역에서 취사를 하는 경우도 많아져서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또 건조한 공기는요, 식중독 가능성도 높이게 됩니다. 추운 겨울에 무슨 식중독이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가뭄으로 인해서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물을 재활용해 쓰게 되면서 이 식중독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또 가뭄으로 물이 줄어들게 되면 강물의 오염물질 수치도 증가하게 되고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까지 유행하게 되면 전염력이 매우 강한 탓에 쉽게 전염돼서 식중독을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겨울철 가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잠재적인 물 부족 국가라는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지금 당장이야 부족 없이 물을 쓰고 있지만 점차 말라가는 한반도의 수자원을 외면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지혜를 더 발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날씨엔이었습니다.